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 그리기를 시작한 후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스킨 그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브롤스타즈에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이쁜 스킨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그릴 스킨은 바로 최초의 하이퍼 차지 스킨인 고질라 버즈 스킨입니다. 하이퍼차지 스킨은 쉽게 말해서 게임 중에 하이퍼차지라는 기술을 발동하면 겉모습이 변하게 되는 스킨을 말하는데요. 이 스킨 같은 경우 고질라의 외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개인적으로 색감이 예뻤던 레드 고질라 버즈로, 그것도 종이에서 튀어나와 있는 입체로 그려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시고 들어가기 전에 영상 밑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인 버즈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버즈, 성별은 남성으로 보이죠. 겉으로 볼 때 처음에 저는 악어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악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서 고질라 스킨이 있는 거군요. 벨로시 래피드 워터파크에서 일하는 안전요원으로 남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생긴 것도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고 선글라스도 낀 것이 공룡의 모습이긴 하지만 영락없는 수영장 안전요원의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생긴 안전요원이 잔소리로 뭐 하라고 하면은 뭐 해야죠. 어쩌겠어요. 저기 수영모 안 쓰면 잡아먹는다. 뭐 거의 이 느낌인데. 뭐 아무튼 희귀도는 신화에 속하며 어쌔신 역할군으로 나온 브롤러라고 하고요. 브롤스타즈의 48번째 브롤러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현실 속으로 소환해볼 친구는 비교적 귀엽게 생긴 이 친구가 아니고요. 레드 고질라 버즈라는 스킨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스킨은 하이퍼차지 스킨이기 때문에 하이퍼차지를 완성할 경우 무려 외형이 고질라로 변하는 엄청난 스킨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레드 고질라 버즈가 하이퍼 차지를 해 거대 고질라로 변한 모습을 그리기로 정한 것이죠. 예전부터 그랬지만 힘숨찐이라고 하나요? 뭔가 귀엽고 찐같이 생긴 아이가 갑자기 와 하면서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할 때 이 변신이라는 소재가 예전부터 정말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로봇 만화에서도 처음부터 변신하면 멋이 없으니까 막 말싸움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어쩔 수 없군 변신하면서 엄청나게 멋있게 변신하잖아요. 적팀도 그 변신하고 있을 때 그냥 쥐어 박으면 되는데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가 아니 이렇게 강할 수가 이러면서 당하게 되는데, 이런 멋진 변신을 할 수 있는 스킨이라니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스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멋진 브롤러 버즈를 입체로 어떻게 그리는지 잠시 감상하는 힐링 타임을 가져보고 저는 버즈 TMI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 버즈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드는 TMI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즈의 몸을 자세히 보면 몸에 바느질을 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버즈는 공룡이 아니고 공룡처럼 생긴 탈을 쓰고 있는 무언가일 수 있겠습니다. 참, 이걸 발견한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또한 버즈는 출시 전에는 엄청난 능력 때문에 사기브롤러라는 논란이 일기는 했는데요. 막상 출시 후에는 뛰어난 특수공격 및 패시브에 비해 기본 성능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기 브롤러가 아니냐는 논란은 좀 줄었다고 합니다. 고질라 버즈 스킨에 대한 TMI도 좀 나누자면, 브롤 최초의 하이퍼 차지 스킨이고 겨드랑이에 낀 보즈는 배로 바뀌면서 외형만 변할 뿐 아니라 이펙트도 화려하게 바뀌기 때문에 꿀 스킨이라는 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라이프가드인 버즈가 구조 작업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바캉스 제시의 터렛을 구하러 가는데 터렛 하나를 구하기 위해 억만진창으로 달려들다가 워터파크가 폭발해버리는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버즈, 너 안전요원 맞지? 그리고 생김새는 공룡이지만 개구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몸의 체형도 유사할 뿐더러 평타를 칠 때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나며, 패배하면 볼이 볼록해지는 것이 행성이 피셜 공룡탈 안에는, 잘 들으세요, 개구리가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오늘은 행성이의 예리한 분석과 함께 브롤스타즈의 무시무시한 스킨 레드 고질라 버즈 스킨을 입체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버즈가 발사한 레이저 광선에 제 책상에 구멍이 나버린 것이 보이시나요? 책상을 바꿔야겠습니다. 또 그렸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